말 좀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. 재산 집에서 뭔가 좀 감동은 오빠의 화이팅을 네 한치요 잠시만 혹시 약진을 입히나 와 화성 동탄에 사는 육순혁이라고 합니다. 여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? 서울 해봄도 그렇고 광주 관련된 영화나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. 예. 실제로 이제 이거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. 정치 어때? 앞이 깜깜. 앞이 깜깜. 네, 선을 넘는 이런 정치적인 행동이 좀 보여서 오염수 배출이 가장 화가 났던 거고 그 계기로 제가 정치를 좀 관심을 갖게 생겼어요. 특별히 좀 만나고 싶은 정신이나 이재명 대표가 좀 보고 싶고요.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한번 만나보고 싶고요. 예, 우리 민주당이 어떤 걸 노력했으면 좋겠는지 저도 고민 중입니다. 좀 더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신사같이 하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저는 한동훈입니다. 동료 시민들과 함께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. 말 좀 더 가려셨으면 좋겠네요. 네. 두 분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. 상식적이고 도덕적이고 납득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하셔서 좀 안정적인 나라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이거 나 좀 끌려가는 거 아니죠? 미신 네컷! 오! 선생님 안녕하세요. 와 이런 또 사람 봤구나. 네. 사진 잘 나왔습니다. 사진 너무 잘 나왔어요. 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. 27살 이창준이고요. 저도 광주 사는 박현준입니다. 나이는? 비밀로 할게요. 이분 몇 살 같아 보이세요? 몇 년생이세요? 아 형님 저 94년생입니다. 동생이에요. 뭐 진로나 이런 것들 좀 고민이 있으시지 않으세요? 광주에 취업하는 것보다 서울에 취업하는 게 더 쉽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요? 취업이 엄청 어렵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네. 저는 이제 서울로 이제 올라가려고 집을 이제 구하고 왔거든요. 네. 전세 사기가 많았잖아요. 그 사회 초년생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.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펴 줄 수 있다. 분도가 되게 조금 많은 것 같아요. 뭐 저희가 호남 지역이라고 해서 민주당을 무조건 좋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. 혹시 내가 요즘에 만나고 싶은 정신이 있습니까? 한동훈 장관인데 정말 말씀을 조리 있게 잘 하시고 어쩌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런 길이 아닐까 하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안녕하십니까 비도 이제 한동훈인데요 제가 저는 호남에서 반드시 우승하고 싶고요 예. 아니 저는 안 만나고 싶습니까 이거는 섭섭해서 어떡하나 이거 대통령님이 되겠다고 할 거예요 그래요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준이 형 이렇게 영상 구성하자 답장 한번 하시겠습니까? 창준아 정상적으로 살자 민심 내 컷 정상적으로 살자 4월 10일 입고 할까? 다시! 4월 광주 사는 정지우라고 합니다. 이은서라고 합니다. 따로 일을 하신다거나 아 창업 준비? 얘기 좀 듣고 하니까 네. 이제 저도 일하고 싶어가지고 어디 나오는 네. 거지? 어떤 계열일까요? 실례가 안 된다. 뷰티 뷰티 올해 소원 행복 많이? 막 가족들이 막 행복하고 그냥 화목한 가족 되는 어머니께서는? 로또 당첨 로또 당첨 와 좋다 저도 바꾸겠습니다 건강인의 소원이 아닐까 광주에 와보시니까 또 어떤 게 좀 볼거리가 있습니까? 5.18 기념관은 한번 와서 봐야 될 것 같아서 따님분도 동의한 일정이신가요? 네 올해 소원 총선 승리? 총선 승리요? 아버님 혹시 출마하셨어요?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아니 우리 아버님께서는 대통령을 만나면 그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으세요? 앞으로는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잘해달라 네. 용돈 좀 많이 주세요 아버님 화답하셔야겠는데요? 네. 내 용돈보다 네가 더 많다 저희가 옷이 너무 눈에 띄어서 섭외하고 싶었거든요. 어떤 일을 좀 하고 계세요? 문화재 기와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기와요? 확실히 흥일이고 하니까 생길 수도 있는데 요새는 약간 힘든 거를 좀 안 하려고 하는 편이잖아요. 그래서 일손이 좀 모자라긴 합니다. 직원이 얼마 없어요. 어떤 국회의원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까? 따뜻한 사람, 뭐 공약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일단 사람이 좋아야 할 것 같습니다. 생각나는 분 있으세요? 민심 내 컷
약간 마주 오셔가지고 안 여쭤보시고. 네, 안녕하세요. 강림동에 사는 이주영이라고 합니다. 몇 살이에요? 올해 6학년이고 얘가 3학년. 이 문제 좀 해결해야 하는. 정치에는 너무 실망들 많이 하니까 네. 기대가 많이 됩니다. 네. 사교육을 뭐 줄이기 위해서 뭐 교육을 뭐 바꾼다 이렇게 하는데 몸소 느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대연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새로운 창당을 했잖아요. 거기에 대한 기대도 있고 사람들에서 예. 뭔가 좀 균형을 이뤄주면 좋겠다. 엄마를 보면서 좀 한마디 해볼까요? 엄마 고마워. 엄마 사랑해요. 사랑해요. 민심 내 컷. 어떤 일을 좀 하고 계세요? 저 학생이에요. 뭘 전공하시나요? 헤어. 아, 오늘 입은 헤어 어떠신지 좀 평가 좀 객관적으로 날카롭게. 아, 나름 좀 준비하고 온 거거든요. 돈을 엄청 들인 거거든요. 돈을 발랐습니다. 네. 요즘 고민은 어떤 게 있습니까? 저는 사실 크게 고민이 없어가지고. 아, 그렇습니까? 너무 부러운데요. 아니 어떻게 고민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? 광주하면 난 이걸 자랑하고 싶어요. 방탄소년단 제이홉? 제이홉! 아, 어떤 사람이 좀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어요? 제이홉? 제이홉이 나오면 뽑는다 안 뽑는다? 아니 그래도 일 잘하는 사람 뽑아요. 아 이거 지금 예 이런 거. 예. 와. 기본이 아닌데요, 선생님? 어머. 본업이 어떻게 되세요? 저는 이제 직장인이죠. 특혜가 있는 걸 아시나요? 송년회 때나 이럴 때 막 공연을 하라고. 어떤 사람이라면 좀 풀을 줄 수 있을까요? 아무래도 육아휴직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. 안녕하세요. 아 사진이 잘 나왔나요? 네 저희가 이뻐가지고. 저는 충남의 홍성의 자랑 정예은이라고 하고요. 나의 취미 야구 보기. 야구 어디 편이세요? 라이온즈. 라이온즈요? 엄마 때문. 그렇군요. 혹시 만나고 싶은 정치인이 있습니까? 문재인 전 대통령분을 한 번쯤은 뵙고 싶습니다. 예, 동경하는 국민이라고. 바람이 문제다. 오늘 봤습니다. 저를 만나면 꼭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? 삼성 라이온즈 화이팅! 롯데가 먼저다. 아니 왜 삼성 라이온즈 화이팅을? 롯데 지금 점심에 혹시 약주를 이미 막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? 송파구에서 기숙사 생활하고 있어요.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? 유도 선수예요. 오 그렇군요. 많은 종목 중에 유도의 매력. 한 판으로 넘겼을 때 그런 짜릿함도 있고. 그러면 정치인들한테 유도의 이런 부분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. 저희는 예시의 종이라고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나는데 모두를 위하고 예의 있게 서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민심 내 컷! 광주의 민심을 들으러 민주광장에 나왔는데요. 어떠셨습니까? 광주에 대해서도 애정이 많고 정치에 대해서도 애정이 많으신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다음으로 민심을 들을 도시! Let it go, let it go. 더 이상 참지 않아. Let it go, let it go. 저쪽 가서 또 여기 판 벌려놓고 수습 안 하고 너무 물가가 많이 올라 명절을 안 지냈어. 나라가 좀 잘 돌아왔으면 좋겠어. 엉망이라 가지고. 민심 내 컷.